반갑습니다. 부천에서 사업하는 뉴 루비 디렉터 이소영입니다. 물론 처음 사업할 때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좋겠지만 마음같이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6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루비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되게 영광이고 뿌듯합니다.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아이들이고 신랑입니다. 2024년도 8월에 꼭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전직이 미술학원 원장이었어요. 근데 유산하는 처음 시작하고 나서 금방 승승장구할 줄 알고 1년 만에 골드 가고 루비 가고 다이아몬드 갈 줄 알았죠. 근데 이건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파트너, 스폰서와 팀워크를 이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재정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 미술학원이라는 게 물론 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잘하면 다 잘 됐더라고요. 근데 유산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유산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이 좀 많이 좀 성장이 됐다? 우리가 뭐 여행이야 언제든지 갈 수 있죠.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바빠서 여행을 많이는 못 간 것 같아요. 근데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제주도 프로모션이라든지 서밋이라든지 뭐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아 이렇게 내가 보장받는, 보호받는, 누릴 수 있는 여행을 가는 점이 전 너무나 행복했고 앞으로도 유산화가 보내주는 여행은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산화는 엄마의 힘이다. 제가 항상 뭐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되면서 늘 불안함이 늘 따라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제가 건강을 찾은 거는 당연하고 유산화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미래도 제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유산화 사랑합니다.